머리 큰 사람은 머리가 좋을까? 인간은 다른 영장류보다 머리가 크다고 한다. 그럼 머리 크기와 지능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걸까? 하지만 우리보다 머리가 큰 고래나 코끼리가 우리보다 지능이 좋지는 않다. 그럼 몸에 비해 머리가 크면 머리가 좋은 걸까? 다람쥐는 몸에 비해 머리가 아주 크다. 하지만 다람쥐가 인간보다 머리가 좋을 리는 없다. 따라서 머리 크기는 그것이 절대적 크기이든 상대적 크기이든 과학적 가설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같은 영장류 중에서 인간이 유독 머리가 큰 것은 지능이 좋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현재는 침팬지에 비해 두뇌 용적이 약 2.5배 크다. 이것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기후변화나 맹수 같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인간관계 적응이 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타인의 마음을 느끼고 의도를 알아차리고 속임수를 당하지 않는 것, 아직도 많은 인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사회관계에 필요한 지능이 필요했고 이것이 현 인류의 지능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가설이다. 이렇듯 인간이 사회적 관계 때문에 머리가 커졌다는 가설을 마키아벨리 가설이라고 한다. 지능에 관한 다른 학설은 뇌주름에 관한 것이다. 인간 뇌 특징 중에 하나는 굽이굽이 세밀하게 접혀있는 뇌주름이다. 그렇다면 단위 면적당 뇌주름이 더 잡혀있으면 머리가 좋을까? 뇌주름이 지능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과학적 검증이 된 가설은 아니다. 일례로 다람쥐와 돌고래의 단위 면적당 뇌주름은 인간보다 더 발달해 있다. 그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한국뇌연구원 구자욱 박사는 머리가 좋은 것은 신경 효율성과 가장 관련이 깊을 거라고 말한다. 신경 효율성이란 작은 차원과 큰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작은 차원에서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이 얼마나 단단하게 잘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며, 큰 차원에서는 뇌 영역 간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사과를 예로 들면 먼저 사과를 사과로 인지하고 다음으로 손을 뻗어 마지막으로 씹어먹는다. 이 과정은 뇌 각기 다른 영역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빠르게 하는 것을 신경 효율성이 좋다고 말한다. 신경 효율성 이론에 따르면 머리를 좋게 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길을 연결하는 다리가 여러 개 놓이면 소통이 원활하듯이 안 쓰던 영역 두뇌를 자주 써서 이어지는 다리를 많이 만드는 습관이 중요하다. 머리 큰 사람이 곧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머리 크다고 놀리지 마라. 우리가 더 이상 원숭이가 아닌 인간이 된 것은 우리 머리가 이렇게 커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